UUH 뉴스 중 주요한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달해드리는 이달의 핫이슈. 오늘은 중환자실의 기준을 제시하며 타병원을 압도하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을 소개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인 96.7점을 훨씬 웃도는 100점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중환자실마다 전담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급 규모 병원에서는 월등히 높은 중환자실 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간호인력 또한 1등급을 유지, 전문 장비와 시설 구비 여부 등을 평가한 항목에서 전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의 장점은 중증도가 높고 연령보정 표준화 사망률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다른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비해 중환 환자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살려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내과, 심혈관계, 외상, 응급, 신생아 중환자실 등 총 6개의 세분화된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인 중환자실에 이어 신생아 중환자실 또한 지난해 건강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전체 평균과 상급 종합병원 평균을 웃도며 1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과 소아를 아우르며 중환자실을 잘 치료하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6일 울산시와 감염병 대응 공공성 강화 업무 협약을 맺고 감염병 중환자실을 설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울산시와 그리고 국가의 지원으로 응급실 2층 별도 구역에 수술과 시술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음압수술실과 음압중환자실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 병원의 감염병 대처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중증환자 치료나 응급환자 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울산 지역 확진 환자들의 치료를 도맡아왔던 울산대학교병원이 중증 감염자를 위한 중환자실 설립으로 또 한 번 진일보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달의 핫 이슈였습니다.